여러분, 오늘 정말 놀랄만한 소식 갖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바이누는 안정적인 성장과 독특한 기능인 소각 메커니즘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외에 시바이누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도입하면서 최근 수동에서 자동으로 소각 메커니즘을 변경한 데다가 포치번이라고 하는 포털을 출시함으로써 엄청난 급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바이누 토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게 되면은 10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메커니즘 변화 후 28,100건의 역대급의 소각이 발생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시바인으로 주목하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시바인의 소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시바인의 소각량을 추적하는데 10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각량이 지난 24시간 동안 28%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게 전일 대비 28% 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태까지의 소각량 대비 이만큼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양의 시바인과 소각이 됐다라는 의미고요. 이에 더해 고래들의 대규모 거래량까지 증가하여서 시장 궤적을 잠재적으로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바인의 가격을 보시면 삼각수렴 패턴 끝에서 강력한 상승 돌파가 나오면서 무려 498% 급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3월 최고치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만약 이 최고치를 돌파할 수가 있다면 시바이누 홀더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죠. 글로벌 유명 거래소에서는 762%, 7,265% 상승하면서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수치를 예측을 했으며 우리 시바이누 홀더분들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더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바이누가 폭발적으로 소각량을 올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래들이 왜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지, 외신과 이런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보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시바이누가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보기 전에 저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남자 찬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투자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 투자신 구독자 수가 여러분들 성원에 더해서 570만 정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곧 600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 600만 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벤트냐면 전에도 진행했던 이벤트예요. 딱 이번 한 달 동안만 한정해서 신규든 기존 구독자 분들 중 500명을 선정을 해서 1,0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보시면 채널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 투자의신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분명히 이걸 진짜로 주는 게 맞는지 슬슬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의심하지 마세요. 뭐 실제로 드립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정말 채널 성장을 위해 사비를 들여서 리플 100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당첨되셨던 분들 모두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이때 구독자 수가 10만 명 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채널 성장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참여를 위해 돈을 달라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유튜버로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첨 시 연락 가능하시면 번호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약속을 드리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락 주신 분들에게 제가 소통방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시바이누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코인 초보자들을 위해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교육 자료도 마련해 놨어요. 필요하신 분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주에 3회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푸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참여하셔서 각종 백화점 상품권이나 다른 기프티콘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신흥 부자로 만들어줄 시바이누의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코인 소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저희가 앞으로 볼 시바이누 코인을 소각을 하는지, 왜 소각을 하는지, 어떻게 수량이 줄어드는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떤 의미가인지 알 수 있겠죠. 코인 소각이란 유통되는 코인이나 토큰의 수를 영구적으로 제거해서 전체 공급량을 줄이는 프로세스를 말하는데요. 이 코인 소각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희소성 창출과 소각으로 인해 코인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남은 토큰의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암호화폐의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여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코인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인 소각은 초기 공급량이 많은 시바이누 코인에서 특별하게 중요한데요. 시바이누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반감기를 가지게 된다면 다이나믹하게 확 반으로 줄여버리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대신 매번 소각을 올리면서 꾸준하게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바이누가 무한 공급이 아니고 공급량을 줄여도 무한이 나온다면 토큰 소각이 왜 필요하신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바이누는 무한 공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총 발행량이 1000조개로 정해져 있어요. 시가총액이 구글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 역시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시바이누의 소각은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 만원이었던 것이 1개 만원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토큰의 가치를 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시바이누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시바이누에 대한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도 2021년도에 비탈리크 트린이 시바의 공급량을 40% 가까운 소각을 했을 때 한 차례 폭등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시바이누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거 소각 타이밍에 9억 배 상승하는 시바이누의 흐름을 계속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급량이 줄어들고 소각이 늘어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시바이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바이누를 모집해 간다면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호재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까지 잠잠했던 고래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하루에 3조 5천억 개가 넘는 시바이누 토큰이 이동하며 거래량이 무려 62% 엄청나게 증가하여 주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의 패턴에 상당한 변화는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더 큰 가격 변동을 예고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급등 전에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나온 호재에 비해 별다른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구간에서 2차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매도 물량이 소화하면서 확 들어 올려졌단 말이죠. 아래 꼬리 딴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POC 라인이라고 하죠.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려있는 가격을 연결한 이 빚값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부자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개인들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흐름으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강력한 매수 주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번 지지 테스트를 했다는 거는 여기가 저점이라는 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고래들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슬슬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조정을 거친 만큼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봐요, 골짜기가 깊은 만큼 산은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낮은 평당가로 시바이누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매수할 만한 자리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와는 좀 다르죠? 이 차트는 강남지표라고 해서 이동평균선 하나와 매매신호 두 가지만으로 한 달에 무려 1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투자자의 매매법을 바탕으로 만든 지표인데요. 이 지표 하나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세선이었던데 지지 저항이 어땠냐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표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 지표 하나만으로 모든 코인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추세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단기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였어요. 근데 이걸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눌림이라 다시 한번 여기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표 자체가 세력들의 거래량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가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력들 따라가서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뉴스도 나왔어요. 보시면 시바이누코인의 매수 신호에 따라서 고래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보이면서 뉴스가 또 한번 뜨겠죠. 실제로 이전에도 여기 앞선 구간에서 지금처럼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고 신호를 드리고 나서 무려 400%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 저한테 지표 받아 가셨으면 최근에 이 수익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100만원 투자하셨던 분들 400만원, 1000만원 투자하셨던 분들 40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봤을 거고요. 여기에 이 엄청난 하락도 피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요. 자, 보셨죠? 여기에 엄청난 하락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신호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며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다같이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분들처럼 지표 받아가셔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 여기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더보기란 보시면 링크 하나가 걸려있는 게 보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투자의 신의 공식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1번 적어주신 다음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를 쓰시고 이렇게 바로 옆에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카카오톡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지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이면요 여러분들 인생 충분히 바꾸실 수 있다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하는 이유는 제 채널에 지표나 혹은 투자 시드 지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좀 사악한 업자들이 있어요. 악덕 유료방 업자들이 자꾸 제 지표를 돈 주고 팔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귀찮으실 수 있어도 이렇게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신청하신 분들 100% 무료로 다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남자 찬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